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별게 다 궁금한 남자, 서가산입니다. 오늘은요, 미라에 대한 소식을 두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미라 엄청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라. 저는 미라 발견될 때마다, 와, 진짜 저 사람도 어떻게 살았을까? 뭐 이런 게 되게 궁금하던데, 여기 참 재미있는 뉴스가 있어서 두 개를 연달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둘다 나온 뉴스 기사고요. 핵점 사이언스. 그래서 500년 전 그린란드의 미라를 발견해서 부검을 해봤더니 안타깝게도 오메가3의 효과가 없었다라는 재미있는 소식이네요. 여러분, 우리 오메가3 그러면은 건강의 대명사처럼 느껴지잖아요. 뭐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어서 뇌를 뭐 뇌에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없었다는데요. 볼까요? 16세기 당시 그린란드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부검 결과가 밝혀져 학계에 관심이 쏟아졌다. 여러분, 그린란드가 저 북해 저쪽에 있잖아요. 위쪽에 추운 지방이고, 주로 무슨 뭐 대구 같은 거뭐 물고기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오메가3를 많이 먹었을 거로 추정되는 그런 부족들이죠. 근데 이게 진짜, 이야, 이렇게 발견되는구나, 이게. 이빨도 그대로 있네요. 야, 이건 뭐지? 뭐, 무슨, 옷인가? 옷도 그대로 있나 본데요? 그죠? 어, 신기하다. 미국 어센션 캔스케어 연구진이 분석한 것은 1929년 당시 그린란드의 한 섬에서 발견된 미라 4구래요. 4개. 차가운 기온과 건조한 날씨 때문에 500년간 미라로 남아있는 시신들이었다. 1929년에 발견됐으니까, 그때에서 500년 전이니까, 한 1400년 대쯤이네요. 그죠? 연구진은 미라가 입고 있는 의복이나 장신구 등을 분석한 결과, 미라의 주인들이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 1500년대에 사망해 땅에 묻힌 북극 원주민 이누이트족이래요. 우리 흔히 에스키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그쵸? 이누이트족이라고 하고, 기원전 2500년경 북미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저 위쪽에 북해로 이렇게 왔나 보죠. 당시 북극 원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물고기나 새, 바다 포유류, 뭐 바다 표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사냥해서 주 식량으로 삼았고, 해산물 위주의 식단을 통해서 오메가3 지방산을 매우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00년 전 그린란드 원주민들의 사망 원인이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이다. 그럼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것은 저거잖아요. 저기 지방이 떡처럼 이렇게 해서 플라크가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맥이 굳어지는 질환인데 심장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런데 오메가3 지방산이 고지혈증이라고 하잖아요. 고지혈증. 이게 오메가3 지방산 먹으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는. 예, 그런데 해산물 위주의 식단을 유지했던 500년 전 원주민의 사망 원인이 동맥경화증이래요. 그렇다면 이것은 곧 오메가3 지방산의 동맥경화 예방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 미라가 사망을 했는데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맥경화증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가 효과가 없을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이 연구에는 맹점이 있네요. 일단 표본이 너무 적잖아요. 네, 시신 4구. 그걸 통해서 뭐 그거를 오메가3 지방산의 역할을 뭐 이렇게 과소평가하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이뉴이트 원주민이라 하더라도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죠.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환경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지 못했거나 그랬을 수도 있고, 아, 아니면 또그 당시에 식단이 아주 콜레스테롤이 높은 뭐 그런 다른 그런 걸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변수가 너무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 연구 결과는 어쨌든 그 동맥경화증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건, 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것 같고. 하지만, 오메가3 지방산이 효과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논리에 비약이 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다음 미라는, 오, 이건 완전 이집트 미라인데, 이거 보세요. 이거, 모발까지 남아있어요. 와.
얼굴은 그냥 까맣게 돼버렸네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근데 2600년, 와, 이건 훨씬 오래됐습니다. 2600년 전 미라인데, 살인의 기억이라고, 뭘까요? 이건 한번 볼게요. 아, 이렇게 막 지금 MRI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CT인지요, MRI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분석하고 있네요. 완벽한 보존 상태로 발견 당시부터 학계의 관심을 사로잡았던 2600년 전 이집트 미라의 사망 원인이 밝혀졌다. 여러분, 이거 모발이 기네요. 여성인가? 좀 약간 갸름한 게 여성 같기도 하네요. 잠 볼까요? 타카부티라는 이름의 이 미라는 현재 이집트 룩소르 지역에 거주했던 여성이다. 여성이구나. 1834년에 처음 발견됐대요. 발견된 것도 되게 오래됐네요. 170년 전에 발견됐네. 영국의 한 부유한 상인이 이를 사들여서 북아일랜드의 수도인 벨파스트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고고학자인 에드워드 힉스 박사는 미라가 수천 년간 간직해온 상형 문자를 해독해서 이 미라가 결혼한 여성이며 20대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와. 야, 젊은 나이에. 왜 사망했지? 또이 여성의 아버지가 이집트 신화 속 신인 아문을 숭배하던 사제였다. 그러면 이 여성도 매우 높은 신분이었다. 그런데 머리카락과 피부 상태까지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벨파스트에 있었다가 나중에 북아일랜드 국립박물관으로 옮겨졌다고 하네요. 영국의 뭐 맨체스터 대학과 퀸즈 대학 공동 연구진은 최근에 들어서야 엑스레이 및 CT 분석을 진행했는데 미라의 역사가 기원전 660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야, 엄청나네요, 진짜. 그 당시 사람의 그, 야, 2600년 전 사람의 신분이라 이런 것까지 밝혀낼 수 있다니 대단하네요. 야. 그리고 DNA를 분석한 결과 미라의 주인인 여성의 외모나 혈통은 현대 이집트인보다 유럽인에 훨씬 가깝다.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현대 이집트인보다 옛날의 이집트인은 유럽인에 더 가깝다는 거군요. 그런데 CT 스케이닝에서 사망 원인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처를 확인했다? 등 위쪽, 특히 왼쪽 어깨 가까운 곳에서 자상이 발견됐다. 누가 찔렀나? 전문가들은 이 여성이 누군가 자신의 등 뒤에서 찌른 칼에 맞아서 고통스럽게 사망했을 것으로 추측했다. 야, 그러면 이거 도대체 뭐지? 남편이 죽였나? 되게 미스터리다. 뭐, 왜 죽었는지 뭐알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냥 뭐그 누가 찔렀는지 뭐 이런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그렇죠? 근데 이 여성의 치아가 정상 범위를 넘는 33개였고 척추뼈도 보통 사람보다 한개더 많은 희소 증상을 가졌대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희소 증상이 나타날 확률은 전체 인구의 0.02에서 2%에 불과하다. 야, 저게 무슨 사제의 딸이고, 22살에 죽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찔렀대요. 제사의식 같은 것 때문에 죽였나? 야, 이거는 다 추측이니까, 뭐, 어떻게, 단정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살해당한 건 분명한 것 같네요. 그래서, 관 속에 매우 평화롭게 누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녀의 마지막은 평화롭지 못했을 것이다. 이 미라는 왼쪽 어깨 부위에 여전히 명확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이 상처가 여성을 빠르게 죽음으로 내몰았을 것. 여러분, 이거는 근데 왼쪽 어깨에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건 미라이기 때문에 알수 있는 거죠. 뼈만 남아있는 시체였다면, 뭐, 찔렸는지 아닌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연구진이 가장 중요한 발견을 꼽은 것은 미라의 심장이다. 일반적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미라를 만들 때 시신에서 장기들을 모두 제거했지만, 심장을 그대로 남겨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후 세계에서 심장에 무게를 달아야 했기 때문이다. 다른 장기는 다 빼는데 심장만은 남겨놨대요. 발견 당시 전문가들은 이 미라의 심장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했지만 CT 촬영을 통해서 그쵸? 심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심장의 무게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심장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심장이
심장이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또 그거네요. 저기 그이 시체는 이상하게도 척추뼈도 다른 사람보다 한기가 더 많은 희소 증상을 앓고 있었고 살해 당했다는 건데, 와, 여러분 이걸로 간단한 작은 소설 하나 써보고 싶네요. 되게 흥미롭네요, 여러분.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미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내일을 더 재밌고 유익한 소식,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혹시 제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한한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